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전 시황, 여러분들 어좀 보겠습니다. 위기전략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금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부모가정 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네, 현재 천 일흔 다분 실천하겠습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 주시고, 참으신 분들은 재생 목록 처음 방문 가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 부터 마스터 하십니다 네 어제 좀 변화가 조금 있었죠 네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자, 들어가시기 전에 어제 제가 실시간 라이브를 했었는데 아주 중요한 거죠 이제 신호는 거의 다 나온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캔들과 이제 피보나치 아니면 이런 쪽으로 공부 많이 하는 걸로 좀 하겠습니다 캔들은 계속 되고요 신호도 이제 제가 발견하면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겠습니다. 그럼 이 시론가 뭐냐? 왜 중요하냐? 예, 커뮤니티에 가시면, <laughs> 예, 태진님이라고 예, 아주 열렬한 제팬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예, 클립으로 영상으로 짧게 영상 두 가지 엑기스를 올려놓으세요. 우리나라 최초 나스닥 앰빌러프 파란 나라를 보았네 이거 하고, 이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제 라이브 일정이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조금 수정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는 토요일 날, 오전 11시 반, 아니면 시간을 제가 조금 조정을 하겠습니다. 미국 분들을 위해서 한 달에 한번 정도, 630 종목을 빠른 속도로 보는 그 영상인데, 이것도 제가 공유를 하도록. 그래서 토요일 날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 참여하셔가고요 특히 미국 주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거 하셔야 된다 네. 안 하면 큰일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요 미국 주식도 엠빌로프로 의한 매수 매도 방법입니다 근데 미국 주식이 좋은 게 뭐냐면 정확해요 얘네들은 네.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그래서 아무튼 잘좀 보시고요 요두개 많이 좀 공유 좀 하시고 네. 믿지 못하시겠으면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이거고요. 여기 다큰버블 때 상황입니다. 그러면 다큰버블 때 상황을 보시면 자 엄청난 자, 뭐가 있었죠? 네, 여기 자 보시면 대세 상승이 있은 이후에 우리 캔들에서도 배웠죠? 짱대양봉이 이렇게 끝에 나타난다는 것은 고점이 가까웠다. 그리고 나서 역사적인 것좀 5,131을 찍고 2000년 3월입니다. 찍고 나서 폭락이 일어났죠. 이때 거의 80%가 빠졌고요.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엠빌로프 자 상단을 타고 가다가 붕괴를 안 시켰습니다. 요 하단 요건 네, 하다가 다음 달 보면 되겠죠. 네, 그러다가 요때 2000년 10월 달에 붕괴가 되면서 나락으로 갔죠. 그 다음에 본격적인 상승은 2003년 5월 달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엠빌로프에 의한 매매법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린 게 이거죠. 자, 여기 2000년 3월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까지. 예. 자, 파란 나라가 이겁니다. 거래량을 보시면 하락 거래량이 더 많습니다. 상승보다는. 네. 그래서 이거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재 상태를 봐야 되겠죠. 그러면. 네. 어떻게 됐느냐? 짜잔. 어제 이거예요. 예. 자, 어, 21년 11월 고점을 찍고, 그것도 역사입니다. 역사 고점을 찍고, 몇월 달에, 예, 올 4월 달에 붕괴시키고 나서 계속 내려오는 상황. 그 다음에 똑같습니다. 상황은. 무슨 상황이? 예. 파란 나라를 보았네. 얘기. 똑같죠. 네. 그러면 앞으로 한동안 이 빨간 선 올라오기 전까지, 상한 선 위에 올라오기 전까지는 나스닥은 쳐다도 안 본다. 이건 추세 지표이기도 하고 어, 여러분들한테 강력한 네, 신호를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하다. 음. 그래서 다른 법블도볼 필요가 없다. 똑같은 전철를 밟고 있고요. 지금 역대급 거래량이 터지고 있고 그다음에 오늘도 마이너스가 된 거죠. 마이너스 된 거예요. 이게 오늘 마이너스. 그다음에 질문을 가끔 하시는데 모든 차트는 다 똑같다. 오른쪽 마우스 클릭 지표 설정, 채널 지표나 다른 지표, 다른 h t s 도 똑같습니다. 여기 에밀로프 네, 보이시죠? 자, 그래서 추가 누르시고 그다음에 이거를 보시면 네, 자 설정 어떻게 나오죠? 잠시만요. 아, 지워졌네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추가 됐죠? 자, 그러면 자 설정은 에, 중심선이 여기에 초록색 선인데 13개월 선이에요. 13개월 선. 네, 그래서 요거를 네, 위로 아래로 8% 그러니까 선이 세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는 건데 되게 간단합니다. 네, 그래서 어, 제 매수 신호는 요거예요. 어, 상한선 올라탈 때 매수, 상한선 붕괴할 때 매도. 예, 그렇게만 해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 예, 반찬 값 많이 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게 350개 종목을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면서. 예, 반찬값 버는 프로젝트, 10년 프로젝트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질문들 하시는데, 종목도 상관없고요. 다 됩니다. 예, 모든 차트 다 똑같고. 그래서, 어, 다른 hts 차이는 요거 하나만 있어요. 상한율, 하한율에서 요거 하나만 있어요. 왜? 위아래가 똑같기 때문에. 근데 삼성 차트는 친절하게도 상하를 요렇게 만들어줬다. 예, 삼성 차트를 선전하는 게 아니라, 예, 보기, 눈에 편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 저도 노안이 왔는지, 예, <laughs> 네, 보기 되게 편합니다. 그래서, 요즘 비대면으로도 많이 하니까요. 네, 외국에 계신 분들은 못하는데, 네, 다른 외국에는 이 e 트레이드나, 뭐, 이, 뭐, 그쪽에 증권사들 있죠? 어, 그 외국 증권사 이용하시면 되고, 자,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2000년 고점이거든요. 이 고점 회복하는데 16년 걸렸어요. 예잘 생각하세요 이번에 이 폭락 오고 나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옆으로 길 가능성 예 폭락을 했죠 지금 보시면 폭락하고 나서 옆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예이 16년 걸렸다니까요 그럼 앞으로 어 2021년이니까 16년 더 해보세요 2000몇년네 30년 35년 가야지 이 주가가 온다는 얘기예요 이 주가 이 주가가 이게 예 아시겠죠 이거대로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시장을 너무 나이브하게 뭐 롱이니 쇼시니 아 이게 쇼시죠 지금 내려가고 있잖아요 여기랑 똑같잖아요 네. 자 그렇게 보시고 잘 보시기 바라고요 자 엄청난 연준의 뭐 QE라든가 이런 게 진행이 되지 않는 한 어떻게 된다 앞으로 네. 상승은 힘들다 자 다음 금융 뉴스에 국제 경제 보시면 자 뉴욕 증시 하락 마감됐고요. 테슬라, 예, 6.8% 빠졌어요. 네. 심각합니다. 제가, 예, 한 50달러 밑으로 갈 거라고 계속 얘기했었는데, 아무튼 지켜보시고요. 자, 미국 철도 노조 파업이다. 네. 요거, 예. 얘네 한번 했다 하면 끝내주게 하죠. 예. 네. 잘좀 보시고요. 음. 뭐, 그 정도? 음. 네. 자, 그 다음에. 해외 증시 추수감사절 앞두고 추수감사절이 언제냐면요. 우리나라 24일 날 아마 휴장을 할 거예요. 그때도 뭐 오전에 제가 선물 상황들, 환율 상황들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철도파업의 중봉세령 중국이 예, 얘네들이 좀 살짝 머리가 좀 이상해진 것 같아요. 어그 백신 맞으면 되는데 또 꼴에 또 자존심은 있어갖고 예, 미국 백신 또안 맞죠. 예, 그래서 아마 중국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나락으로 갈 겁니다. 잘 보시고요. 예자그 다음에 배럴당 80달러가 아니고 요거잘 보셔요. 이따 유가 설명을 드릴게요. 음? 음. 자그 다음에 음자 이런 게 있고요. 음. 자. 그러면, 버블 지수, 버핏 지표. 상당히 과대평가되어 있고, 153이다. 그 다음에, 시가총액 및 GDP. 보시면, 자, 집 밖으로 나갔다가, 집 안으로 들어오고 있죠? 이게 중요한 사인 중에 하나고. 자, 시가총액 비율인데, 자, 어때요? 반등이 완만해졌죠? 자, 하락, 반등, 하락, 반등, 하락, 반등인데, 완만해지면서, 이제, 꼬꾸라질 날만 남았고요. 예, 그래서 여기 저점이 얼마냐면 여기 보세요 어, 139.6이거든요 그러니까 140대로 가야 되는데 아직 150대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번 달 이제는 150대냐 140대냐 이제 그건데 여기 보시면 140일까지 갔었죠 자, 10월달에 그러면 얘가 고점이 얼마냐 이게 213인가요? 215에요 그러면 고점 대비 반토막 100%까지 와야 되는데 이때 주가가 2013년경 주가예요 2014년 아시겠죠? 요거 어, 그러면 결국에는 간단 얘기예요 시장이 그렇게 됐었어요. 고점 대비 반토막, 고점 대비 반토막, 고점 대비 반토막 최소치입니다. 더늘어갈 수도 있어요. 잘 보시고요. 음, 그러면 우리는 어, 뭐를 통해서 이런 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자 11월달 그럼 내년이 이제 문제겠죠. 내년에 100% 근접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치열해요. 여기서 올라간다 하나하와 여기서 내려간다 하나. 근데 여러분들 아까 엠벨로프 보셨죠? 네, 버블 붕괴입니다. 그러면 내려갈 확률이 높은 거죠. 내려간다가 아니라. 네, 저는 추세론자기 이 때문에 추세 지표를 계속 봐요. 그러면 다 내려가고 있어요. 빠이빠이입니다. 밑으로. 그래서 어, 무슨, 뭐, 논란을 필 여지도 없고, 왜? 연준은 금리를 계속 올릴 거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는 돈이 빠지고요. 네. 그 다음에 이런 장기 지표를 봐도 내려올 확률이 높다. 그래서 연준의 스탠스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런 거시적인 지표들이 중요하다. 거시적인 지표들은 다 하락을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 롱이니 쇼신이 뭐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대세 하락이라는 게 맞고, 버블 붕괴가 맞다는 거죠. 예. 그걸 자꾸 부정을 하려고 그래,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헷갈리시는데, 헷갈리시면, 뭘 보라? 예, 법비 지표를 봐라. 그 다음에 이제 단기적으로, 아,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와 있나? 예,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아직도, 예, 탐욕 구간에 있고, 자, 일곱 개 지표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타임난을 보시면, 이래요. 고점, 예, 지난 8월 고점, 지금, 예, 11월 고점. 거의 똑같죠. 여기도 고점. 네. 여기도 고점. 그러고 나서 네, 얼마로? 네. 밑으로 내려오죠. 20미터로. 20미터로. 20. 20 근처로. 되셨죠? 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진동을 해요. 여기. 자, 여기를. 아, 이렇게 진동을 합니다. 얘는. 그런데 주식시장은 이렇지가 않아요. 자, 주식시장은 어떻다? 여기 바로 있죠. 네, 고점이 낮아지고. S&P 0백이죠 저점이 낮아지는 이런 확대 삼각형이 간다. 이걸 표현한 게 이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다른 걸 보시면, 자 주가 강세 있죠. 어, 그래서 지금은 고점에 와 있다. 네, 주가 폭도 고점에 와 있다. 거래량. 그 다음에 포콜 옵션. 자, 이것도 보세요. 아까 주식은 이렇게 내려왔었죠. 고점이 낮아지고 얘는 저점이 높아지고 있어요. 보이시죠? 네, 그러면. 자 풋세력이 지금 그래 그나마 어떻게 해요? 네, 다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잘 보셔요. 그래서 단기 지표로 봐도 지금 고점이고 시장 변동성은 이제 중립으로 갔어. 어그 다음에 자 얘도 중립으로 와있죠. 중립 중립. 자 내려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정국 번도 두려움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위험 자산 시장이 아직도 위험한 무지하게 위험한 거예요. 두려움, 두려움. 단기 지표를 봐도, 어, 지금, 음, 고점이 형성이 돼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내려올리면 남았지, 예. 다시 올라갈 그건 없다. 정확하게 장기, 단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겁니다. 지표를 못 믿으면 그건 할수 없죠. 갈대로 가야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환율 쪽이 지금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환율 지금, 1359원. 다시 1,400원 대 진입을 할 예정이 있고요 본장보다 5원이 더 올랐습니다. 본장보다. 자, 그러면 보시면, 자, 그래서 제가 파동을, 예, 네, 여기, 2014년부터 파동을 카운트한 게 이겁니다. 자, 1파, 2파, 3파, 4파, 5파 해서 5파끼리 1,500원까지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파동이 1파, 2파, 3파 조정, 3파 상승, 4파 조정, 그래서 38.2% 지금 와있다고 지금 보는 거고요. 자, 올라가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은 네, 오파가 진행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오파 끝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대략 예상은 1 5 0 0원 정도 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더갈 수도 있다. 예. 네. 뭐 때문에? 요것 때문에. 달러. 자, 0 7이죠 그러면 달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자, 지금 현재는 이번 달 은봉이지만 달러가 올라간다. 유로 까이고 있고 다른 나라 통화들 다. 여기 보면 호주 달러 1% 그죠? 예. 자, 그다음에 여기 파운드와 0.5%. 그래서 요런 애들 잘 봐야 돼요. 네. 예. 자, 유로도 0.8%. 살벌하지요? 네. 예. 그래서 주봉을 보시면 네,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환율 전쟁이 아직도 진행 중에 있고 예,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되는 게 여기 엔화도 보면 1.2%예요. 그러니까 중국, 일본을 잘 봐야 돼요. 네, 중국은 또 봉쇄령까지 내렸죠. 그러면 완전히 골로 갈 수가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지금은 어, 특히 환율에 다시 또 집중을 하셔야 되고, 자, 유로를 보시면, 유로는 0.84. 네, 자, 윗그림자, 윗꼴이 생기면서 내려오고 있고, 예상은 2000년 버블 붕괴 당시에 그때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유럽발 재정 금융위기, 에너지 위기, 올 가능성 높고, 그 다음에 드디어 고점을 다시 치고 내려오는, 네,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 만약에 저점 이탈하면, 나락으로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육가를 보시겠습니다. 자, 육가는 쌍바닥 형태가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 저점이, 어, 76달러. 자, 여기 저점이 75달러 3. 그러면 이게 쌍바닥이냐. 자, 여기 아래 그림자 생긴 거 보이시죠? 지금 현재 8 0달러예요 제가 유가를 보면서 계속 뭐라고 그랬냐면 80달러하고 90달러를 지킬 것이다. 왜 오페크 예, 애들이 예, 바보가 아닌 이상 예, 내릴 이유가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를 핑계 대서 올려놔요. 언제 예, 아시죠? 예, 완전히 이번에 예, 미국을 빅엿을 매겼죠. 예, 자, 이쪽 오페크에서 예, 그만큼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왜? 어, 대국의 면만은 안 보이고, 양아치 집만 해야. 네? 그죠? 음. 양아치는 양아치대로의 대접을 해주면 됩니다. 조업하든가 네? 아니면 조업할 수는 없으면 무시를 하든가, 이렇게. 네? 그래서 지금은 쌍바닥 형태가 가능하지 않냐. 왜? 아래 그림자는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보세요. 떨어질만 하니까 쫙 올리죠. 예. 네. 석유는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라는 의지를 표명을 한 겁니다. 예. 그러면 연준과 미국은 속 터져 죽는 거죠. 아이고 진짜 막 이러면서. 예. 그래서 잘좀 보시고. 자, 그다음에 이더리움. 네. 거의 5% 가까이 빠졌죠. 4.74%.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얘는 이제 확실하게 골로 가게 돼, 돼 있다. 그래서 제가 자 800달러 말씀을 드렸고 자, 궁극적으로는 팬데믹 저점이 100달러까지 갈 것이다. 얘를 보는 이유는 딱한 가지, 유동성 확대와 축소라고 그랬습니다. 유동성이 확대가 되면 올라가고요. 유동성이 축소가 되면 줄어든다. 이슈는 많았지만 딱한 가지다. 유동성이 말라가고 있다. 살벌한 얘기죠. 예. 결국엔 유동성이 말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골로 가게 된 거죠. 음. 그래서 헤드 앤 숄더 패턴을 정확하게 붕괴시키고 내려가고 있다. 네, 끝. 그러면 결국엔 어떻게 되느냐? 네, 똑같이 돼요. 이게 나스닥이거든요. 네, 나스닥입니다. 나스닥과 똑같은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다. 얘가 먼저 좀 가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런 걸 부정하지 마시라. 차트일 뿐이다가 아니고, 차트가 정확하게 다 가르쳐 준다.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자, 국제 10년물이죠. 얘는 지금 안 빼고 있어요. 네,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뭘 기다리냐? 네, FMC. 그거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개월 물 정책금리 반영하고 있고, 4.2%, 2년 물 4.5%, 5년 물 4%, 자, 그 다음에 30년 물 얼마? 3.9%. 자, 세력들은, 소위 말하는 스마트 머니들은 벌써부터 채권을, 장기물을 사들어가기 시작했다. 예, 네,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다. 여러분들, 철저한 대비하시고요. 지금, 자, 뭐에 대한 경기 침체에 대한 대비가 벌써 들어간 겁니다. 네, 채권 쪽에는. 똑똑한 친구들이 많아요. 이쪽에는. 네. 주식보다 몇배 낫습니다. 자, 그래서 10년물과 2년물 금리차. 0.73%. 어, 마이너스. 대단하죠. 네, 그 다음에, 자, 서서히 얘는 이제 올라오고 있죠. 10년물과 3개월물. 집중하셔요. 자, 30년물과 5년물. 그 다음에 월봉을 보시면. 그죠? 네 풍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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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죠 그리고 나서 올라오는 그래서 모든 버블이 붕괴되는 이번에 현상이 일어날 것이고 역대급 네 물론 70년대 20% 내려간 적도 있지만 최근 들어서 한 20년 내로 보다 얘는 역대급으로 저점을 찍었다 이거 역대급으로 내려왔다는 얘기보다 올라갈 때 엄청난 크로시가 나온다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 지금 네 자, 10년물과 3개월물. 자, 이런 모양이 있고요 어제도 보여드렸지만,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된다. 왜? 얘가 주식이 폭락하면 얘는 폭등하는 성질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폭락하면 폭등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올라가게 되면 얘는 다시 폭락을 할 것이다. 네. 그렇게 판단하시기 바라고요그 다음에 기게 아까 보여드렸던 하일드 정크본드. 요거죠. 요건 스프레드고요 음. 자, 요거는, 어, s j b 그 수익률하고 똑같이 움직이는 애죠 그래서 야 1파 2파 현재 3파가 진행 중이고요 정확한 되돌림 61.8% 가고 조만간 튈 예정이 있습니다 잘 판단하셔요 자 그다음에 ndq spx 자 고점 역사 고점 찍고 내려오고 있고 ndq dji 자 고점 똑같죠 그래서 요런 버블들은 1929년 1973년. 닷컴 버블, 현재 버블 붕괴 중. 자, 정확한 지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IPO. 예. 버블 보이시죠? 레상스 IPO. 자, 그래서 요것도 네. 버블을 만들었고 연준이 버블을 꺼트렸습니다 무려 6개월 만에 65%가 빠졌고 지금 여기 20%, 어 20달러를 향해서 가고 있다. 보이시죠? 25달러. 20달러. 예. 그러면 이거대로 따라간다. 뭐가? 예, 네, 나스닥이. 음. 보이잖아요? 버블 붕괴됐다고. 65%에요, 이게. 65%좀더 됐겠네. 보시면. 네. 68%입니다. 저점. 고점, 저점, 68%. 자, 그러면 증거죠. 확실한 증거. 예. 네, 그래서 IPO, 그 다음에 코인 시장, 지금 주식 시장, 채권 시장은 이제는 버블이 붕괴된 상태에서 다시 이제 올라가고 있고, 지금은 채권에 집중해야 되는 상태고, DR 호튼이죠. 요거는 부동산이다. 그래서 얘도 하락 반등. 자, 그다음에 폭락 준비 중. 그래서 월봉을 보시면, 네, 이때 이제 주택 버블. 2 0 0 5년 고점을 치고 마이클 버리도 이때 얘기했어요. 버블이다. 그런데 2~3년 후에 폭락하기 시작했죠. 지금도 똑같은, 똑같이 한번 해먹고 또 해먹죠. 지금. 음. 그러면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 그래서 주택 버블, 뭐 모든 버블이 지금 다 붕괴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네, 각별히 주의하시면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네, 1%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자, 러셀 2,000이죠. 자, 못 올라가죠? 네,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는 거잘 판단하시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나스닥 변동성 지수인데요, 30 근처에서 계속 머물고 있어요. 안 내려오고 있어요. 자, 이 추세도 있고요 네, 이쪽은 저, 기 저점을 이용한 이, 이, 이은 거고요. 이, 은거고요요 추세도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요거 다시 올라가면, 자, 여기 45가 이제 고점인데, 만약에 여기 넘는 흐름이 나와버리면, 큰일 나죠. 예, 지금은 숨을 죽이고 있다. 누가? 예, 여기, 어, 쪽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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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예, 이거 튀는 거, 이거. 예, 이거 잘 보셔요. 이때도 그랬고, 낙한 버블 리먼 사태, 요고 요거, 요거, 요거 팬데믹. 그 다음에 요거, 지금 레디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튀게 되면 큰난다 지금 시장이 두려워하는 게 그거다. 현재 29 가리키고 있지만 잘 보자. 예. 자, 그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큐큐큐. 자, 이번 주 어때요? 네, 자 재밌는 거는 도치캔들이 거든요. 요거, 요거, 저점이 얼마냐면요. 280 달러에요. 281 달러죠. 이 저점 붕괴되면 이거 급락 나와요. 여러분, 조심하셔요, 이거. 그래서 현재 37% 까였는데, 요거, 예, 내려오고 있죠, 지금. 살살, 살살, 예. 요거 잘 판단하셔요. 그 다음에, 실제 나스닥 지수도 보시면, 추세가 자꾸 우기는데, 추세 내려오잖아요. 예? 얘도 저점을 연결하면, 이렇게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전에는 하락, 반등, 폭락, 센 반등 지금 폭락하는데 반등이 약해. 이게 뭔지 아시죠? 예? 주체들이 아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안 들어와 시장으로. 그래서 못 올라가는 거예요. 예. 세력들도 그렇고 개인들도 그렇고 이게 매매 매매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승보다는 뭐에? 하락 쪽에 좀치중하는 모습이다. 이거는 예, 추세 대만 봐도. 확대 삼각형으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번에 까이면 엄청나게 까인다.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예. 그래서 하나씩 잘 보시면서, 그래서 의미 있는 게 지금 2000년, 예, 2000년, 여기 저점으로, 2002년 저점으로부터 고점까지 38%딱 오게 되면 이런 짓을 해요. 지지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그러다가 붕괴시키면서 이렇게 61.8%나 78%까지 간다 이거죠. 현재 RSI 43이고요. 40m로 내려가면, 네, 이게 연출이 되는 겁니다. 다크버블과 리먼 사태가. 아시겠죠? 아직은 조금, 음, 이제 숨 쉴만 한데, 좀 지나가면 숨도 못 쉬어요. 예, 네, 진짜입니다. 잘 파,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나이브하게 시장을 보지 마시고, 이게 추세가 지금 살아있는데, 자 찾고, 어, 상승을 얘기하고, 바닥을 다진다 얘기하고, 이더 이상 안 내려간다, 저점 안 깬다, 그 헛소리들 하는데,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 자유. 제가 많은 지표를 보여드렸기 때문에, 제 생각은 하나도 없어요. 지표 있는 대로 그냥 말씀을 드린 거예요. 파동만, 파동만, 이게 A파고, 지금 현재 B파가 진행이 됐고, 지금 CA1, CA2, CA3 간다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냐면, 파동은 백인 백색이라 다 틀려요. 어, 아시겠죠? 근데, 맞아 들어가네. 예, 네,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 참고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하락을 주도하는 게 얘죠. 반도체 지수입니다. 음, 똑같아요. 얘도 하락 추세가 형성이 됐습니다. 자, 추세, 추세, 추세. 걸리고 내려오고 있죠. 그 다음에, 똑같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얘는 몇 프로? 네, 현재 48% 정도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네, 그래서 얘가 어 나중에 어느 정도까지 가는데 자그 말씀을 드리면 자 그러면 월봉을 보시면 네, 이게 84% 까였거든요. 84% 네. 2000년 닷컴 버블 때 그러면 아까 버핏 지수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이거잖아요. 2014년, 2013년 경 이거 니까 얘는 한 700선까지 보시면 돼요. 700선. 거기가 한80% 넘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내려온 만큼. 네. 자 이만큼 어떻게 돼요? 더 내려와야 돼요. 이만큼. 네. 아시겠죠? 음. 그래서 내년이 아주 중요한 네, 해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SPY, SPX가 거래량이 갑자기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얘도 추세가 내려가고 있다. 잘 보시고, 자, 그래서, 어, SPX를 보시면, 자, 이렇죠. 음, 주봉으로. 그래서, 추세, 지금, 네, 정확하게, 네, 상단, 여기, 예, 지금, 부딪히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월봉을 보시면, RSI 현재 50이죠. 어, 조만간 얘도, 그래서 얘는 2 0 0 0선까지 열어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좀 보시고요. 네. 그래서, 어, 얘는 리먼과 다컴버블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S&P500은 주의깊게 보시고 RSI는 50까지 내려올 가능성도 이런 식이 바랍니다. DIA, 자 어때요? 못 올라가죠? 네 고점, 그 다음에 지표 고점도 생겼습니다. 조만간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실제로 다우지수 보시면 그렇죠. 네. 그래서 어, 월봉에서 로그 차트로 보시고 자, 그러면 120년 추세가 살짝 어, 돌파가 되면서 지금 어, 다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이버전스 진행이 잘 되고 있어, 아, 되고 있고, RSI 54. 예. 보셔요. 음. 그래서 다운은 이상 증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뭘 본다? 나스닥과 그 다음에 S&P 500을 봐야 된다. 특히 나스닥을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내용 다시 리바이벌 했고, 어, 여러분들 중요한 지표들, 특히 단기 요거, 예, CNN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장기 버핏 지표, 예, 잘 확인하시면서 시장을 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렸던 요런 것들 잘좀 보시고요. 그래서 어제 실시간 영상, 신호 5, 요거 꼭좀 많이 좀 보시고, 주변에 공유하시면서 어, 헛된 생각 안 갖도록 어, 잘좀 여러분들이 리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부하셔야 되고요. 투자는 각자 알아서 책임지고, 그래서 제 영상은 참고만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광고, 시청,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배너 광고 한 번씩 클릭 부탁드리고, 커피 후원은 여러분들의 사랑이고, 제 영상 제작과 아이돌 후원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